웬일이야 웬일이야. 엘사생명 수술비 보험이 1월 말까지만 가입이 된답니다. 2월달부터는 두 구좌가 아닌 한 구좌로 보장 내용이 절반 이상 떨어진답니다. 떨어진다고.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그전에는 저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저뿐만 아니고 웬만한 동종업계에 일하고 계신 설계사분들은 손해보험 쪽으로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이렇게 많은 보험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사 보험 상품을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생명사 보험 상품은요,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종수술비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손해보험과 교차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종수술비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이번에 추천드리는 생명보험사는요, 엘사생명인데요. 웬만한 기본적으로 있던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보험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다빈도 질환 수술비, 국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10위까지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가장 높게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흔하게 저 보험왕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50대, 60대 부동의 1위가 바로 백내장이잖아요.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연세 드시면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수술 아니면은 줄기세포 이식 수술 초기 중기 이제 말기까지 정말 심했을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기 중기 말기까지 하면 무려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378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작은 근종 여성분들이 생식기 질환 갑상선 결절 정말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우리 예전에 하이힐 많이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뚝 튀어나오잖아요. 양쪽 무지개반증 했을 때 무려 69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녹내장으로 인해서 합병증, 망막박림 여러가지 수술하면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하시면 무려 한번 회당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 타사도 많이 있지만 엘사생명의 큰 장점은 뭐냐면 높은 금액으로 또한 한 구좌가 아닌 두 구좌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10년이나 20년 갱신밖에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비갱신형 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50대에서 60대 분들 지금 보험 가입 기준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비갱신형 하시면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10년, 20년 갱신형으로 같이 믹스해서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엘사 수술비 보험 이번 달까지 1월 말까지 준비를 하셔야 두 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음 달 2월 달부터는 반구좌 주요 성인 질환 특약이 빠지기 때문에 1회만 보장을 받고 2회서부터는 보장을 못 받는 점. 그래서 우리가 양안 수술하던가 아니면 양쪽 무릎 수술했을 때 거의 두 쪽 다 많이 하잖아요. 또 뭐를 많이 하죠? 하지정 맥류 아니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오십견 여러 가지 한쪽만 말고 양쪽 다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두 번에 거쳐서 똑같은 보장 금액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1월 말까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엘사 수술비 보험 두 구좌로 중복해서 정말 수술비 보험 끝판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엘사 수술비 보험 너가 위너다. 정말 멋있어. 하지만 1월 말까지입니다. 말까지.